바로 시작해요? 네. 아, 이렇게 해도 돼? 이거 뭐 오프닝 시그널 이런 거 준비하셨어요? 라디오가 시작할 때 시그널 음악이 시작하면서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게 올라갔다가 그게 요만큼 다시 중간으로 내려가면서 그때 DJ 멘트가 나오거든? 준비하셨어요? 아니 뭐 불러주시든가. 아니 불러주.. 내, 나는 멘트를 해야 하잖아. 예. 이현장 감수가 들어가는 50.. 아 다시 주파수 51.6 메가헤르츠 아이유의 집콕 시그널. 안녕 안녕 안녕. 다음 주부터는 이거나 하지 말아야겠다. 또 어디 또 있나요? 어디 어디 진짜 있어? 없지? 오케이. 이거는 유엔아 3기에 한정하기에는 너무 또 맛 그 좀 이렇게 그런 그 뭐라 그러지? 그 뭐라 그러지? 그 뭐라 그러지? 말씀하셔도 돼요. 이게 뭐 그렇게 그냥 편하게 무슨 얘기 해야지? 이상 집콕 시그널의 아이유였습니다. 안녕. 오케이. 주파수 51.6 메가헤르츠 아이유의 집콕 시그널. 어떤가요? 제가 원하는 느낌 나나요? 맞는 거. 거울 있나요? 거울 없어요. 여기 지금 이거 아이패드 모니터로. 아이패드를 써본 적이 없어서 거울 한마디. 훈훈해진 느낌. 뭐야 웃으시죠? 왜 이렇게 눈 만지는 척하면서 웃으세요? 이렇게 피곤한 척하면서 웃으신 거 다 봤어요. 왜 나 이거 이상해서 그래? 이거 이상해? 혜선아? 이상하니? 뺄까? 네, 너 말은 들을게. 뺄까? 빼는 게 좋겠어? 혜선이 난 좋대. 난 좋아. 이담 이게 근데 다리 저려. 나 지금 계속 이거 어쩔 줄 모르겠어. 다리를 다리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요거 요 정도는 괜찮죠? 좀 집에 있는 느낌 나고. 제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훈장님 다리인가 이거? 훈장님들이 이렇게 하시나? 뭐라고? 사극 느낌. 자, 다리가 좀 저린 관계로 한쪽 다리를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전 당연히 의자에 앉아서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줄 누가 알았어? 자, 아무튼 이거 지연이 막 그렇게 한 거 다 살려도 돼요. 그게 더 얘한테도 재밌고 나도 재밌고. 아, 뭐하냐? 야, 어? 잠깐만 내가 전화할 테니까 다시 받아. 아니 방송은 아니고 그냥 나 그 아이유 TV 같은 거 찍는 거니까 전화할 테니까 다시 받아. 그래서 한 두세 마디는 멀쩡하게 할 줄 알았는데. 자, 다시. 여보세요? 지현아. 목소리가 왜 그래? 그럼 이만 인사드릴게요. 아이유였습니다. 안녕.